안녕하세요. 소녀감성 인형놀이의 카라쏘잉입니다. 첫 시간 간단히 소개만 했는데도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려요. 구독자분들이 늘어갈 때마다 저의 행복지수도 올라가는 한 주를 보냈답니다. 지난 시간 소개했던 대로 이번에 패턴북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의상 한 벌씩 소개하며 만드는 방법과 팁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요. 의상을 고르고 설명하다 보니 걸리는 게 있어서 제가 먼저 자주 사용하는 바느질 도구들을 설명하는 게 더 낫겠다 싶어서 내용을 변경하였습니다. 자, 먼저 바느질을 하기 시작하기 전에 도구를 소개해 볼까 합니다. 제일 먼저 소개할 건 펜들인데요. 예, 수성펜, 그 다음에 기화성펜, 열성펜, 초크펜, 이렇게 제가 주로 많이 사용하는 펜들이에요. 무슨 펜 하나만 있으면 되지 왜 이렇게 많이 사용하냐 싶지만 다 각기 기능이 다 다르거든요. 먼저 이 수성펜은 기본으로 다들 사용하고 계시죠? 이 수성펜은 세탁을 해야 지워지는 펜으로 의상을 완성한 다음에 물에 이렇게 푹 담궈가지고 말려주시면 되는데요. 의상들이 한번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새 것 같지 않고 약간 낡은 느낌이 나서 저는 잘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특히 이 갈색 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진해서 진하게 그려지니까 이걸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제가 10년 이상 퀼트를 하면서 이걸 사용해 본 결과 시간이 지나면 뭐 1년, 2년 이렇게 지나면 이 그림 그린 선 자국이 누렇게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원단 밖으로. 그런 경우는 락스에도 담가보고 세탁을 해도 지워지지 않아서 특히 이게 흰색 의상 만들 때는 절대로 사용하면 안 되고요. 저도 처음엔 몰라서 자주 사용했는데 그 이후로는 원단에는 잘 사용하지 않고 접착 심지 재단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하지만 손바느질 하시는 분들은 수성펜을 쓰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기화성펜은 공중으로 기화가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손바느질은 다시 그려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서 수성펜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요 기화성펜을 많이 사용합니다. 공기 중에 기화되는 펜으로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사라지는데 사라지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재단 후 빠른 작업을 할 때 편리합니다. 그리고 시간도 많이 절약되고요. 그리고 요 펜은 열성 펜으로 열로 지어지는 펜인데요. 저는 자수를 놓을 때 많이 이거를 사용하고 있어요. 자수를 놓다가 그림이 사라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라지지 않으니까 자수를 모두 놓은 다음에 드라이를 쐬주면 되게 깨끗하게 자수도 남고 원단에 있는 그림 자국도 모두 사라져서 정말 그림 그릴 때 유용합니다. 요거는 초크펜인데요. 이게 샤프처럼 이렇게 눌러서 심지가 나와요. 근데 요거는 심지가 흰색, 핑크색, 하늘색 이런 색으로 돼 있어서 어두운 색 원단을 사용할 때 뭐 네이비 원단, 버건디 원단 이런 거 사용할 때 요걸로 하면은 아주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요게 시접 롤러 있고요. 시접 자, 그 다음에 줄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제가 퀼트를 오래 해서 그런지 오차 범위가 생기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아주 까칠한 성격이에요. 가끔 의상 만드실 때 완성선만 제대로 그리고 재단선은 대충 이렇게 눈대중으로 자르시는 분들이 계시던데요. 정확하게 하는 습관을 몸에 배이도록 하는 게 중요하답니다. 재단이 정확해야 핏이 딱 예쁘게 나와요. 시접 롤러는 정확하게 표시해주는 이렇게 정확하게 표시해주는 도구인데요. 이게 원래 3mm, 5mm, 7mm 1cm 이렇게 다양하게 들어있어요. 이렇게 여기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 원단에다가 패턴을 놓고요.
저는 기화성 펜을 쓰니까. 먼저 완성선을 그립니다. 이렇게 완성선을 그리고 인형 옷들은 대부분 5mm를 쓰잖아요. 이게 빨간색이 5mm. 얘를 패턴 요 사이에 끼우고요. 구멍에 펜을 끼우고 이렇게 따라서 돌리면 정말 정확하게 딱 그려집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그려졌죠. 이러면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려져요. 이게 사이즈별로 다양하게 있어서 정말 유용하게 쓰는 건데, 저희 고양이들이 이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제가 패턴만 그리면 이걸 물고 없어져가지고 이거 두 개밖에 안 남았어요. 그리고 시접자는 말 그대로 이렇게 시접선이 표시되어 있는 잔데요. 일반 자들은 5mm 단위로만 이 눈금이 그려져 있는데, 얘는 여기 보면 이게 나오나? 7mm 점선이 표시되어 있어요. 근데 7mm가 왜 필요하냐면, 퀼트는 시접이 모두 다 7mm고요. 베이비돌이나 SD 같이 의상이 좀 큰 아이들은 시접을 저는 7mm를 주거든요. 5mm는 너무 얇아서 뜯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7mm를 주는데, 직선 그릴 때 굉장히 편합니다. 그리고 줄자는 왜 필요할까 하지만, 치마 같은 부분을 할 때는 줄자 이렇게 누르면 쏙 들어가요. 요 줄자는 치마 길이가 100cm, 150cm 막 이렇게 되는 거를 요런 짧은 자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줄자가 있으면은 한 번에 이렇게 잴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편해요. 이렇게 가방에 달고 다닐 수도 있는 귀여운 줄자도 있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소개해 드릴 것은 겸자, 송곳, 그 다음에 실따개 이렇게 있는데요. 겸자는 앞니가, 여기 앞에가 집게가 이렇게 잘 보이나? 톱니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손잡이 부분도 이렇게 딱딱 채워지게 되어 있어요. 빠지지 않게. 그래서 이게 원단 소매통, 카라 이런 거 작은 거 뒤집을 때요, 얘를 딱 잡고 채운 다음에 쑥 뒤집으면 정말 인형을 만들 때 이것만큼 편리한 게 없어요. 이것도 거의 필수. 손가락이 이렇게 두꺼우면 뒤집는 게 잘 안 되잖아요. 이거 정말 필수품이에요. 이건 꼭 있으면 좋고요. 그 다음에 송곳이 두 종류가 있는데, 저는 주로 이렇게 여기 보이나, 앞이 꼬부라진 요 송곳을 많이 쓰는데요. 이게 카라 같은 거 이렇게 뒤집고, 카라 이렇게 뒤집고 요 모서리 같은 거 이렇게 딱 정리할 때, 끄트머리 빼낼 때 편리하고요. 또 미싱할 때 손으로 이렇게 하면 손이 두꺼워서 잘 안 들어가잖아요. 원단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밀고 밀어줄 때 그 부분, 주름 같은 거 이렇게 말아 넣을 때 굉장히 유용한 도구입니다. 그리고 실따개는 바느질 실수를 했을 때 가위로 이렇게 하나하나 그 잘못된 부분을 뜯어내기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요 실따개가 요렇게 생겼는데요. 요게 있으면 되게 빠르게 뜯어낼 수가 있어요. 잘못된 부분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 같은 경우는 오죽하면 뜯어내느니 새로 다시 박는 게 낫겠다 싶을 때도 있을 정도로 그 뜯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요거 있으면 굉장히 편안합니다. 네 번째는 가위입니다. 가위는 보통 제가 지금 네 개를 꺼내놨는데, 제가 요 네 개는 다 쓰는 거고요. 세 개 정도는 그래도 기본으로 갖고 있는 게 좋습니다. 가위가 하나면 되지 웬 네 개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네 개를 써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요 가위는 문구점에서 500원? 1000원 정도면 살 수 있는 가위고요. 이 가위를 쓰는 이유는 종이 패턴을 자를 때
요걸로 씁니다. 왜냐면 이런 저기 패턴은 두꺼운 종이 쓰잖아요. 재단 가위로 패턴을 자르면 금세 이가 나갑니다. 가위가. 그래서 원단을 자를 때 원단이 깨끗하게 잘리지 않고 씹혀서 이렇게 밀리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깨끗한 재단과 바느질을 위해서는 꼭 종이 자르는 가위는 따로 쓰셔야 해요. 뭐 망가진 이나간 가위나 잘 안 쓰는 애들 문구용 가위 그런 거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종이는 잘 문제없이 잘 잘리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가위가 원단을 재단하는 가위입니다. 보통 이렇게 엄청 크죠. 치마같이 긴 부분을 재단하는 큰 거 재단할 때는 이 큰 가위를 쓰고요. 상의 부분같이 작은 걸 재단할 때 이 큰 걸로 재단을 하면 굉장히 이게 무겁고 팔이 아프거든요. 보통 요런 거는 2만원대 가격 큰 가위를 쓰고요. 요 가위도 재단 가위인데 작은 상의, 소매 이런 거 작게 작은 거 재단할 때 아주 예리하고 날카롭고 이게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요 조그만 가위, 쪽가위나 요런 바느질 가위 요런 거는 똑딱단추 달 때, 비즈 달 때 굉장히 조그마죠. 요런 거 옷에 실밥 정리할 때는 이런 큰 가위로 이렇게 막 다듬으면은 쉽지 않거든요. 이것도 요런 가위가 굉장히 섬세해서 작은 가위도 필요합니다. 굳이 요거는 근데 잊지 않고 요정도 가위로만 써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보통은 3개 정도를 추천하고요. 그 다음에 소개할 건 고무줄 끼우개입니다. 요렇게 생겼어요. 고무줄 끼우개는 속치마, 속바지 아니면 고무줄 허리치마 이런 거 만들 때 허리 부분에 의상에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는데요. 여기 끝이 보이나? 톱니로 되어 있어요. 톱니. 그래서 고무줄을 이렇게 잡고 여기 링이 있는데 요거를 이렇게 쫙 밀면 얘가 이렇게 잡아당겨도 안 빠지거든요. 옛날 어른들은 옷핀을 많이 사용하셨는데 옷핀은 아무래도 짧아가지고 이렇게 막 밀면서 허리에 넣기가 쉽지 않은데 이건 굉장히 얇고 길어서 금방 이걸로 하면 허리에 고무줄 금방 끼울 수 있어요. 이것도 되게 편리하고요. 그 다음에는 올풀림 방지액입니다. 이게 작은 인형 옷에서는 이게 필수예요. 왜냐면은 그 포켓 의상이나 6.1돌 의상은 이게 오버록 처리를 못해요. 너무 옷이 작아가지고 안 뒤집어지거든요. 그래서 요걸 많이 쓰는데 이게 제일 흔하게 쓰는 거고요. 저는 이렇게 생긴 것도 씁니다. 이게 여기가 붓 형태이고요. 누르면 풀이 조금씩 나와서 섬세하게 할 수 있고 원단에 조금씩 짜면서 이렇게 발라주면 여기 올이 본드칠 풀칠이 되면서 얘가 올이 잡아당겨도 풀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작은 인형 의상 만드시는 분들은 요것도 필수입니다. 이렇게 리필용도 여기 끼울 수 있게 리필용도 팔아요. 이것도 아주 좋은 아이템이고요. 그 다음에 실과 바늘 스팅핀입니다. 먼저 실은 저는 요 퀼트용 실을 쓰는데요. 이게 정말 되게 비싼데 얘를 쓰는 이유는 실에 풀을 먹여서 잘 끊어지지 않고 굉장히 단단해요. 그래서 의상 비즈 같은 거 단추, 똑딱단추 이런 거 달 때 얘로 달면 오래 이렇게 열었다 닫았다 하고 이렇게 해도 뜯어지지 않아서 저는 주로 요 퀼트 실을 쓰고요. 퀼트 바늘은 일반 바늘에 비해서 조금 고가인데 굉장히 얇고 가늘고 부드럽고 매끄러워서 작은 옷 바느질 하기에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리고 얘는 시침핀인데요. 보통 제가 자주 쓰는 시침핀은 요거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이렇게 조그만 시침핀도 썼습니다. 이 시침핀이 보면 길이가 많이 차이가 나요. 길이가 밑을 잡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주로 제가 쓰는 건 이거고요. 이게 길어서 원단을 잡아줄 때 굉장히 편리합니다. 이것도 원단과 원단을 대고 바느질 할 때 움직이지 않게 이렇게 대고
이렇게 고정하는 용으로는 필수죠. 시침핀도 꼭 있어야 되는 도구고요. 그 다음에 소개할 것은 스냅 단추입니다. 이게 5mm, 7mm 두 가지를 제일 많이 쓰는데요. USD 사이즈를 기준으로 USD와 더 작은 인형은 5mm, 그 인형 큰 인형들은 7mm, SD 같은 경우는 8mm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렇게 일반 니켈 단추를 주로 쓰는데 요즘엔 투명한 플라스틱 단추들도 나오는데요. 제가 사서 사용해본 결과 너무 약해서 저는 잘 쓰지 않고 있어요. 잘 빠지거나 부러지거나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그래서 잘 안 쓰고요. 마지막으로 소개할 거는 엄청나게 작은 자수틀입니다. 이렇게 조그만 자수틀 처음 보셨죠? 보통은 그래도 한 이 정도 되는 자수틀을 쓰는데 인형 의상이 이게 제가 USD 사이즈 인형 의상인데요. 자수 부분 보세요. 이렇게 조그만데 이만한 자수틀에다가 얘를 놓기에는 원단 소요량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그만 자수틀로 이렇게 자수를 놓으면 작아서 손에도 잘 잡히고 자수 놓기 굉장히 편해요. 손으로 자수틀 없이 자수를 놓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항상 이 자수를 놓을 때 수틀 없이 하면 실 당기는 이 힘이 일정치가 않아서 다 놓고 났을 때 이렇게 쭈글쭈글쭈글쭈글 이렇게 오그라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수틀을 꼭 끼고 자수를 놓는 게 좋아요. 이 옷 안에는 자수 의상이 없는데 여기 옷 안에는 자수 의상이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1편부터 4편까지는 이 자수 놓는 의상들이 다 한 벌씩은 있어가지고 다른 의상 만드시는 분들, 자수 의상 만드시는 분들은 얘도 있으면 좋겠죠. 이게 인형 의상뿐만이 아니라 액세서리, 소품, 가방, 인형 가방 같은 거, 뭐 헤어핀 이런 거 자수 놓을 때 요거 있으면 굉장히 편하니까 준비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 도구들은 제가 늘 사용하는 거, 늘 곁에 두고 없어서는 안 될 도구들 위주로만 소개해 봤어요. 뭐 여기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 하는 도구들도 있지만 그래도 요 정도는 가지고 있으면 인형옷 뿐만이 아니라 실생활 바느질에서도 아주 유용하게 쓰이는 도구들입니다. 그리고 이 도구들이 막 도대체 이런 펜들은 어디서 구하냐, 이런 잔은 어디서 구하냐, 뭐 이런 건 어디서 구하냐 이런 문의들이 많아가지고요. 제가 스토어에 준비를 하려고 하거든요. 아직 준비는 못했는데 다음 시간에 이제 의상을 위해서 미리 준비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한 수요일이나 목요일쯤 스토어에 제가 올려놓도록 할게요. 그때 구입이 가능하시도록 준비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시간 예고편입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 만드는 방법을 소개할 의상은 핑크 리프입니다. 난이도가 별 4개인데요. 보넷이 있어서 별 4개일 뿐이지 의상 만들기는 보기보다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의상이에요. 제가 이 의상을 선택한 이유는 소녀감성 인형놀이 1탄부터 5탄까지의 모두 이 의상이 이렇게 사이즈별로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이즈의 패턴복을 가지고 계시더라도 모두 적용이 될 것 같아서 이 의상을 선택했습니다. 요 큰 게 베이비돌 사이즈. 요게 USD 사이즈고요. 요게 포켓 사이즈입니다. 엄청 귀엽죠? 포켓 사이즈 의상도 이렇게 디테일이 들어간다는 거 너무 귀엽죠? 제가 5탄 기준으로 5탄을 지난번에 소개했으니까 5탄을 기준으로 하면 12페이지 웬디가 입고 있는 이 의상 되게 예쁘죠? 핑크하고 레이스 있고 정말 보넷까지 있는 완벽히 갖추고 있는 의상을 만들 거고요. 만드는 방법과 재료 준비는 49페이지. 여기에 보시면 재료 준비가 나와 있어요. 원피스, 겉감, 안감, 보넷에 필요한 재료, 부자재까지. 이
책에 필요한 부자재까지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요. 이대로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패턴은 138페이지에 있습니다. 미리 패턴을 복사하셔가지고 오려놓으시고 원단이랑 레이스 등 준비해놓으시면 바로바로 보면서 따라할 수 있겠죠. 굉장히 유용할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재료들을 꼭 미리 준비해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 힘이 됩니다. 안녕.